저기 저 아래 보이는 바위는 무슨 바위 같아요? 첫 번째 병풍바위, 두 번째 쟁반바위, 세 번째 큰 바위, 어느 것일까요? 쟁반바위요. 땡! 저 바위는 용봉산에 유일하게 삼겹의 병풍을 둘러쳐 놓은 병풍바위라고 합니다. 오, 오 진짜 병풍같이 생겼어요. 오, 정말 병풍같죠? 어르신의 재밌는 설명에 없던 흥미도 생겨날 듯한데요. 눈으로 보는 바위 구경도 좋지만 직접 체험해보면 더 재밌겠죠? 돌을 올리면 행운이 온다는 행운바위를 만났습니다. 여기 저 바위 배지요? 슛! 오! 아쉽다. 아 돌멩이가 너무 많아서. 오늘 이거 올렸으면 늦땡이 하나 볼 건데. 억울하다. 든든한 병풍바위부터 하늘로 뻗은 솟대바위까지. 노적봉에서 악기봉으로 가는 길은 그야말로 바위 전망대라 불리기에 손색이 없습니다. 아니 이게 세 분이나 자녀분이 있으시면서 또 늦둥이를 바라시는 거예요? 그거야 욕심이 같죠. 이 나이에 무슨. 매일 용봉산에 올라오시는 이유가 있네. 눈앞에 보이는 이것은 용봉산에 오면 꼭 한번 타본다는 물개바위. 물개 위에 올라갔어요. 아, 물개 타셨으니까 손 한번 흔드시고 하나 둘 셋 좋아요 좋아요. 물개바위 타고 제대로 신이 난 송글송글 씨. 어린아이가 된 듯한데요. 또 다른 바위를 만나러 악기봉 전망대로 향해 봅니다. 그래서 이곳이 여기 진짜 멋있죠. 오른쪽. 네. 네. 천태만상은 여기 다 있고. 너무 멋있죠? 네. 용봉산이 이런 곳입니다. 다 제각기 무슨 모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여기에 한 번 와본 사람은 일곱, 여덟 번씩은 보통 옵니다. 여기 이 사지. 두꺼비를 한번 찾아보실래요? 여기 전체적인 여기서요? 네. 이거? 땡. 오, 다 틀리는데요? 과연 두꺼비 바위는 어디에 있을까? 보여요. 두꺼비가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죠. 두꺼비 턱눈 보이죠? 오, 진짜. 여러분 찾으셨나요? 꽉 담은 입에 바위 옆으로 척 달라붙어 있는 두꺼비.